나른한 봄기운 속에 오싹한 스릴러 한 편이 찾아옵니다. 냉혹한 살인마와 그에게 끝까지 달려드는 강한 여자의 이야기죠. 연애의 온도의 이민기와 은교, 김고은의 타격 변신을 볼 수 있는 영화 몬스터입니다. 쪽받쳐나, 대받쳐나, 오이쳐나, 오이쳐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동생 은정과 단둘이 살아가는 복순. 어느 날 시장에 철거반이 오자. 내가 10살 때부터 일했던 곳이라고요? 물불 가리지 않고 응징하는 그녀. 정신연령은 어리지만 불의는 못 참는 성격이죠. 한편 4년 만에 헤어진 형을 만난 태식. 어떤 여자가 휴대폰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네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형은 의뢰 받은 일이 안 풀리자 동생 태식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휴대폰 받으러 왔습니다. 이 문 닫으면 당신 죽어요. 태수는 결국 그 여자의 목숨을 빼앗고 함께 사는 어린 동생 나리를 납치합니다. 지금부터 넌 도망치는 거야. 내가 이 술을 다 마실 때까지.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 내가 죽일 수 없는 사람. 태수는 게임하듯 나리를 풀어주죠. 있는 힘껏 도망치던 나리는 우연히 복순과 은정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파출소 가면 도와줄 거야. 다음날 등교길에 나리를 데리고 나온 은정. 그런데 잠시 후 뒤따라오던 복순은 길에 떨어진 은정의 가방을 보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힘으로 태수를 쓰러뜨리고 온 힘을 다해 동생을 업고 뛰는 복순. 하지만 언니가 병원차 불러올게. 어? 알았지? 복순이 도움을 구하러 간 사이 태수가 먼저 은정을 찾아냅니다. 살인마와 그만큼 괴물 같은 여자가 서로를 쫓는 독특한 스릴러 몬스터. 시실리 2km, 두 얼굴의 여친 등의 각본을 쓰고 로맨틱 호러 오싹한 연애를 연출한 황인호 감독의 신작이죠. 이거는 정말 스릴러 감독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아주 지배하고 독하셨고. 오싹한 연애에서 함께했던 배우 이민기와 연이어 작업하는데요. 로맨틱 코미디 좋아하는 거예요? 네, 난 슬프게 끝난 영화라고 봐요. 주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귀엽고 소심한 남자친구 느낌으로 기억되는 이민기. 그런데 이번엔 만약에 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난 그 사람도 죽일 거야. 게임을 하듯 살인을 하는 냉혹한 남자 태수 역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입니다. 더불어 다양하고 잔인한 액션들을 소화하다 보니 여기저기 부상을 달고 지내야만 했죠. 그리고 너 누구야? 은교요. 데뷔작 은교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해내며 그해 각종 신인상을 휩쓸었던 김고은. 은교야 어디 갔어? 너 못 봤어? 동생을 잃고 살인마에게 덤기는 광기 어린 복순이 되어 또 다른 변신을 예고합니다. 제목이 몬스터지만 태수만이 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몬스터라는 존재가 상황과 선택에 의해 태어나고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은정이 어디 갔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죽였어요. 도망치라고 해서 도망쳤어요. 죄송합니다. 은정의 죽음을 직감하고 복수를 결심하는 복순. 나리의 도움으로 태수의 집을 찾아내는데요. 집안에서 은정의 명찰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 언니! 외출했던 태수가 돌아오죠. 문이 열리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몸을 숨긴 복순.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던 나리도 태수를 피해 달아납니다. 낙엽더미 속에 누워서 추적을 피하는데요. 무사히 지나가나 싶은 순간 태수의 눈이 보입니다. 살려주세요! 핸드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괴물 같은 살인마에겐 재미있는 장난이 되니 살고 싶니? 아 그래? 그와 상대하려면 그보다 더한 괴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저씨가 내 동생 죽였어요?